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학원버스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합기도장 차량 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어른 동승자가 없었고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합기도, 축구, 수영학원 차량들은 동승자 의무 탑승 등의 통학 차량 안전 조치를 강화한 일명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세리미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오후 광주시 신가동 횡단보도에서 6살 유치원생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지침만 지켰어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여수에서는 2살 배기 원아가 자신이 타고 왔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모두 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2건, 2014년 31건, 2015년엔 5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9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지난 2014년 55명에서 2015년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사고 원인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통학 차량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은 여전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 19일 차선을 변경하려던 견인 차량 앞에 갑자기 유치원 통학 차량이 끼어드는데요. 어린이 보호 스티커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이렇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게 대형 사고가 났으면 뭐 다른 사고들 떠나서 아이들이 다치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광주 전남 어린이 통학 차량들에 대한 단속 건수도 지난 2014년 103건에서 지난해 7월 현재 167건이 적발돼 증가 추세입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위반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운전자 교육을 들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은 단 3시간뿐입니다.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나는 특별한 대상을 태우고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하시는 건데요. 인지를 전제로 해서 실습이 가능하고 그게 일상생활화될 수 있어야겠죠. 교육 시간도 시간이지만 실습이나 평가가 없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시간이 짧은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이 누락되어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연 40시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습이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는 지난해 여름 벌어진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 원화 방치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계속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